안녕하세요. 오늘은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책의 부제를 기후변화 경제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지어봤습니다. 이 책은 데이빗 월러스 웰스, 미국의 뉴욕 매거진에 기고를 하는 전문 기자입니다. 미국 그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고요. 추수밭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은 지구 종말론적인 경고서에 가깝습니다. 책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표지부터 이제 좀 섬뜩한데요. 이 책은 절대 어떤 그 합리적인 대안, 혹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 이런 것이 대안이다 라는 부분을 전달해 주는 어떤 그런 안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정말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면 큰 재앙을 맞게 된다와 같은 섬뜩한 경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서평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유성으로 한대 얻어맞은 느낌이다. 모두가 이 책을 읽기 바란다. 그리고 두려워하기를 바란다. 또왜 우리가 파멸을 선택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탁월하고 강력하게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보다는 우리가 왜 파멸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와 같은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의 각성을 일깨우려는 그런 책이고요. 우리의 저변에 깔린 두려움을 자극한다. 모두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라고 합니다. 예, 저도 그 친환경적인 그 아젠다가 경제나 경영, 투자 부분에서 많이 화두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의 주요한 좀 목차를 좀 살펴볼게요. 목차 자체에 굉장히 메시지가 힘이 실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부,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그 반대는 뭐죠?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미 이산화탄소 한계치를 넘어선 지구, 자연재해가 아닌 대량 학살의 위기, 소용없는 협약, 공허한 말잔치, 감춰진 미래, 인간보다 한참을 앞서가는 기후변화의 실체, 붙잡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전쟁 기계, 거대하고 압도적이면서 어디에나 있는 위험, 미래를 낙관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 탄소 중심의 경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심각하게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을 쓰게 된 문제의식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러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많은 예측 가능한, 하지만 굉장히 섬뜩한 시나리오 12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2부는 12가지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입니다. 첫 번째는 살인적인 폭염. 두 번째는 빈곤과 굶주림. 세 번째는 집어삼키는 바다. 부제는 지도를 바꿀 정도로 빨리 녹아내리는 빙하. 베이징을 수중도시로 만들 빙하폭탄. 4장은 치솟는 산불. 예, 캘리포니아 남부에 엄청나게 산불이 지금 창궐을 하고 정말 몇 달째 꺼지지 않고 있죠. 다섯 번째는 이제 날씨가 되어버린 재난들. 우리가 날씨, 그리고 그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후라는 말 쓰죠. 날씨는 시시각각 변하지만 기후라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좀 일정한 패턴을 갖게 되는 건데, 이제는 그 재난들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날씨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6장, 갈증과 가뭄. 개인의 절약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가뭄으로 인한 수자원 약탈의 전쟁. 7장, 사체가 쌓이는 바다. 바다가 거대한 쓰레기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대한 바닷물이 이전 지구적인 생태계의 어떤 그 정화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바다 자체가 오염이 되면서 그 기능들이 멈춰가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있습니다. 8장, 마실 수 없는 공기. 9장, 질병의 전파. 요즘 팬데믹의 창궐로 더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바이러스가 더욱 강하고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게 미처 존재도 몰랐던 수많은 박테리아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지구 온난화, 탄소의 과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급속하게 전개가 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10번째는 무너진 경제. 우리가
대침체, 대공황을 겪어봤죠. 1929년에 대공황, 또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대침체가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대몰락이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경제 시스템 자체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기가 올수 있다는 거죠. 11장 기후 분쟁, 헐벗은 지구에서 빽빽한 인구가 벌일 자원전쟁, 개인 간에 발생하는 분노와 폭력. 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실생활에 바로 다가올 만한 그런 부분이네요. 12장 시스템의 붕괴, 비인간적 생활 조건이 일상이 되고 인류의 정신 건강에 충격적인 영향이 가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3부는 기후변화 시대는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 사회, 앞서서 보면은 그 기후변화의 현상들,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본다면,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주냐는 것인데요. 자본주의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제가 정말 굉장히 그 주의 깊게 본 부분은 기술이 종교처럼 되었을 때. 즉, 뭐냐 하면 기술 진보가 뭔가 기술 혁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으리라는 어떤 그 낙관, 이런 것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생겨난다라는 거죠. 쉽게 쉽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사업가들이 말을 던지기도 하고, 투자가들이 그런 것들을 또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지구 온난화의 진척 수준이라든가, 다가올 재앙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기술 혁신의 어떤 폭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굉장히 비관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은 역사가 진보한다는 믿음의 붕괴. 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그 굉장히 저명한 경제학자들 혹은 사회 철학자들이 항상 굉장히 인류가 어떤 사회적인 진보를 통해서 낙관론에 휩싸였을 때 굉장히 서늘한 경고를 던지고 또 소위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하죠. 세상은 멸망할 거다. 인류는 더 이상 진보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인구론을 적은 멜서스가 그랬죠. 토마스 멜서스가 인구론을 적었을 때는 사실은 프랑스 대혁명 또 영국에서의 산업혁명으로 뭐 특히 유럽 사회는 이제 세상에 무서울 건 없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 또 산업화가 다 맞물리면 우린 끊임없이 진보할 거다. 라는 그런 낙관론이 팽배해 있을 때, 인구론, 결국 인구가 과다하게 늘어나면서 또한 그만큼 자원은 확보되지 못하고, 크나큰 결핍, 궁핍, 혹은 생존 경쟁의 시대가 될 거다라는 형태의 비관론을 던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죠. 어떻게 보면 2050년 자체가, 이 지구 자체가 더 이상 거지불능한 곳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 또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던지는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네,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장을 이렇게 시작해요. 상황은 심각하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주장은 판타지 동화 수준의 착각이다. 어쩌면 기후변화가 아예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주장만큼이나 위험한 착각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가 산업혁명 이후 여러 세기에 걸쳐 쌓였다가 이제야 갚을 때가 된 도덕적, 경제적 부채와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기 중에 배출된 탄소 절반 이상은 불과 지난 30년 사이에 배출됐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네요. 네, 지난 30년 동안 지구가 오염된 속도는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 세대들이 했던 어떤 죄악보다도 지금 현 세대가 소비하고 생산하면서 이 지구에 가하는 부담이라는 것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는 거죠. 뜨거운 지구에서는 가장 빈곤한 국가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호주를 제외하고는 GDP가 낮은 국가들이 가장 극심한 기온 상승을 겪게 되리라 전망된다. 세계 과학자 연합의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긴급 행동 지침 6가지. 첫째, 화석연료를 저탄소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 둘째, 메탄, 그을음, 수소, 불화탄소 등 단기 기후 오염물질 배출을 신속하게 줄인다. 셋째, 산림과 초원, 이탄지대, 습지와 맹그로브 숲 같은 생태계를 복원 및 보호한다. 넷째, 식물성 식품을 더 많이, 그리고 동물성 식품을 더 적게 섭취한다. 요즘에는 impossible meat처럼, 네, 기존에
고기 맛을 내는 고기이지만 식물성 고기 대체육 사업도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아직까지 널리 보급되지는 않지만 많은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으면서 혹은 상장을 하면서 이 사업화를 가속화하고 있어요. 다섯째, 탄소 없는 경제로 전환해 생물권에 대한 인간의 의존을 해결한다. 여섯째,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보장하고 지구촌 인구를 안정화시킨다. 라는 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살펴보죠. 3장에서는 집어삼키는 바다라는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바다란 대상은 우리한테 어떤 건가요? 광활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우리한테 마음의 평화도 주고 휴식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근데 이 작가는 2050년 거주 굶는 지구라는 책에서 바다를 굉장히 인류의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바다는 살인마로 돌변할 것이다. 탄소 배출량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1세기가 끝날 무렵 해수면은 최소 1.2m에서 2.4m까지 상승할 수 있다. 네, 해수면이 점점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그동안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뭐 그 정도 상승해서 얼마만큼의 문제가 있어? 잘 와닿지 않죠. 또 못 사는 동네에 어떤 주거가 좀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생각했는데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 연구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터넷 기반 시설 상당 부분이 20년 내에 물속으로 잠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리가 인터넷 서핑용 도구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상당수 제조되는 선전, 중국의 선전 공업지구 역시 주장 삼각주 지역에 위치하는 만큼 얼마지 않아 침수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세계 주요 도시의 거의 3분의 2가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고 하고요. 당연히 발전소, 항구, 해군기지, 농경지, 양식장, 삼각주, 네, 모든 것들이 이 도시에 딸려 있겠죠.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위험을 몇 가지 키가 되는 그러한 지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란 거에 대해서는 이 작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침체나 대공황을 넘어서는 대몰락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대비 51% 확률로 2100년까지 전 세계 생산량을 2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봐요. 또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 12% 확률로 2100년까지 1인당 GDP를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대공황조차도 세계 GDP를 15% 감소시킨 걸로 추정돼요. 예. 최근 대침체가 시작되면서 닥친 일시적인 충격도 GDP를 약 2% 정도 감소시키는 게 그쳤어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GDP가 한 2% 정도 감소됐는데도 정말 많은 실업, 또 집을 잃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또한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 산업구조도 개편됐고 꼭 그 당시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많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양적 완화다 뭐다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비용도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단 2%의 GDP 감소가 일어난 것만으로도 그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1인당 GDP가 5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암울한 미래를 경제적 미래를 전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 흔히 이제 기술에 기대죠. 기술 진보가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해요. 앞서서 제가 토마스 멜서스의 인구론 결국엔 전망은 틀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그랬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 주거, 식량 이런 것들은 산술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실제 어땠나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는 건 사실이에요. 전 지구적으로 보면. 하지만 곡물 생산과 같은 경우에 농업기술의 발달, 여러가지 운송기술의 발달로 곡물의 공급량도 상당히 그래프를 그려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곡선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늘어난 걸 알 수 있고요. 주거와 같은 경우도 아파트나 집단 주거시설과 같이 굉장히 주거와 관련된 기술도 발달이 되면서 그 공급의 곡선도 인구의
증가 곡선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번에도 기술이 뭔가 우리를 살려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작가는 네, 기술이 집단으로서의 인류를 수고스러운 노동과 물질적 궁핍으로부터 해방시키리라는 기대는 적어도 존 메이너드 케인스 때부터 오래 시작된 영문이다. 케인스는 자신의 손주 세대가 매주 15시간만 일하리라 예측했지만 아직은 먼 나라 이야기다. 예, 존 케인스, 케인즈의 경제학 아시죠? 네, 불황에서 경제를 구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된다.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주장을 했는데 케인스는 실제로 미래 경제, 미래 산업사회에 대한 어떤 전망도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 이런 재밌는 전망도 했답니다. 자신의 손주 세대, 예, 그럼 지금 저희 정도 되나요? 케인즈가 1940년대, 30년대, 40년대 활약했으니까요. 네, 매주 15시간만 일하리라 예측했답니다. 저희가 하루 15시간은 아니지만 매주에 이것보다 한 적어도 4배 이상은 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꼭 기술 진보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실현되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통찰력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요구되는 기술 혁신의 규모 앞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 이룬 어떤 업적도 왜소해 보인다. 예, 여태까지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고 클라우드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대단한 혁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앞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전 인류의 행동을 바꾸며 그동안 쌓여왔던 어떤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혁신의 규모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작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를 기술 혁신으로 풀어본 적이 인류는 없다라고 과감히 얘기를 한 거죠. 예. 사실 전기와 전화의 발명 물론 1만 년 전 농업의 발명까지 포함해 인류 역사상의 모든 기술 혁신이 우리가 풀어야 될 기후변화의 문제 앞에서는 왜소해 보인다. 기후변화에 필요한 기술 혁신은 여태까지 인류가 이룬 모든 기술을 아우르기 때문이다. 모든 기술에 이산화탄소가 전제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뿌리째 새로운 기술로 대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의미 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우리가 경제활동이나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산업을 바라보는데 기회요인으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혁신이 이루어질 기회가 많다라는 것도 볼 수 있죠. 도전제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자본들이 움직일 것이고 또 보상을 받는 혁신의 종류라는 것이 이와 같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져 있는 이산화탄소가 전제된 그런 기술들을 저탄소 혹은 무탄소 형태로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그런 혁신들이 많은 각광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책은 위기론, 가슴 답답함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도저히 피해할 수 없는 미래가 다가온다는 그런 압박감을 줄 수 있죠.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과연 기술 진보가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두운 얘기 이면에 사실은 결국 이 작가도 우리한테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경고론을 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인 환경론자이자 정치가 미국에서 미국의 엘고 부통령 떠오르시죠. 그리고 이제 다시 민주당 정권이 조 바이든이 정권을 잡았죠. 네. 조 바이든 대표적으로 친환경론적인 경제정책을 펼칠 거다. 그래서 그린 에너지, 전기차, 수소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변화하는 이제 미국 정권 하에서 보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부분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투자나 경제활동에서 이런데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친환경 경제로의 적극적 전환 가셔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명제에 동의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책입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시고 또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